럼블포인트님, 그럼 담당자분들도 항상 글쎄요? 이런 소리를 들을 텐데 왜 물어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 그니까, 들어보세요. 럼블포인트님. 글쎄요라고 답하면 안 된다니까? 작가님, 이거 몇 화 정도 예상하세요? 했는데, 글쎄요라고 답을 하면 안 된다고요.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담당자 미팅을 하거나 혹은 학생의 경우에는 교수님과 미팅을 하거나 여기저기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만화가 총 몇 화 정도 예상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받으실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총 몇 화 정도 예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처음에 머리가 되게 하얘집니다. 왜냐면 작가님들 머릿속에선 대충 이 정도 느낌까지는 있어요. 이건 단편이다. 이건 중편이다. 이건 장편이다. 이런 기준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몇 화까지가 장편이고 몇 화까지가 단편일까요? 이거 되게 애매합니다. 웹툰 쪽에서의 느낌적인 느낌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3화 정도면은 단편이라고 볼 수 있죠. 옛날에는 출판 때는 페이지로 약간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난리 났어. 꿈을 그리는 자. 작가님 괜찮으세요? 네. 죽지마!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연세연님, 아, 전 미팅 잘 다녀왔어요. 정말 종범님이 말씀해주시는 거 거의 다 나왔어요 하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저분하고 사전에 맞춘 게 아닙니다. 세연세연님한테 제가 조언도 못 해드렸는데 바로 갔다 오셨군요. 장합니다. 역시 저 같은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하실 분들은 다 잘하십니다. 럼블포인트님, 그럼 담당자분들도 항상 글쎄요? 이런 소리를 들을 텐데 왜 물어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럼블포인트님. 글쎄요라고 답하면 안 된다니까? 작가님 이거 몇 화 정도 예상하세요? 했는데 글쎄요라고 답을 하면 안 된다고요. 중요한 건 1차로는 내 만화가 단편이냐 중편이냐 장편이냐의 감은 있어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그 막연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DMH님께서 1타 강사시네요. 내가 나도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다 해봤다니까요. 물론 저같이 한 담당자님이랑 오랫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확실히 처음 담당자 미팅이 좀 가물가물하긴 해요. 근데 요즘에도 새로운 매체에 새로운 담당자님 만날 때가 있어요. 일단 몇 화 분량이에요 작가님? 대충 몇 화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아 이거 별로 안 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길다 그러면 뭐 얼마가 긴 거예요? 100화? 200화? 뭐 짧다 그러면은 뭐 그런 의미에서 자,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절단신공이란 말 아시죠? 절단신공. 솔직히 절단신공이란 말이 뭘까요? 웹툰 익숙하신 분들은 윤희라님께서 옆길로 사는 거 더 웃겨요.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하니까 내가 이거 무시할 수가 없잖아. 아니, 뭐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언제 옆길로 셔도 반드시 원래 가던 길로 돌아오는 걸로 제가 유명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잠깐만. 언제 옆길로 셔도 반드시 원래 가던 길로 돌아오는 원래 얘기하던 게 뭐였지? 어 그래 절단신공 카페벤의 짤 Cause you my 거리였나? 있잖아요 쫙 그 절단신공이 뭐냐 되게 중요한 지점에서 딱 끝낸 것 같다고 느껴서 사람들이 막 미리 보기를 누르고 다음 화를 기다리고 막 작가님 절 가져요 막 쓰고 이런 게 절단신공이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한 화의 내용을 어디에서 끊는다고 생각하세요 작가들이? 이게 신인 작가님들도 많이 실수를 하시고요 가끔은 중견 작가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하거나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들 실수하냐면 일단 내용을 짠 다음 그 내용을 콘티를 짜요. 콘티를 쭉 짜다가 보니까 이번 화에는 어디까지 그려야지 라고 생각한 게 분명히 있는데 콘티를 짜다 보면 점점 컷이 늘고 이런저런 게 들어가서 벌써 막 90컷이 됐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내가 원래 그리기로 했던 지점까지는 못 그렸지만 콘티를 내용적으로 원래 이번 화에서 요 내용까지 그리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못 갔지만 벌써 분량이 한 8, 90컷 됐네. 이거 힘들겠다. 여기서 적당히 끊자. 그래서 그냥 끊으면 재미없으니까 굉장히 다음 화를 기대하게 만들 만한 연출을 넣었었구나. 그렇죠. 삼미님, 그 진짜 어려운 부분 같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어떤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작업 되게 많이 하세요. 그냥 내용을 짜다가 내가 짜기로 했던 데까지 못 왔는데 벌써 90컷이네. 끊어야겠다. 근데 그냥 끊으면 재미없으니까 미리 보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연출을 통해서 굉장히 다음 화가 궁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절단신공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콘티를 짜거나 내용을 짜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열심히 그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독자들이 아 왜 이렇게 짧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독자들이 짧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왜 웹툰 독자들은 언제나 짧다고 얘기할까요? 지금 3인님이나 이석희님께서 다들 막 아 맞아요 막 나도 그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독자들이 만족할 만한 분량이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질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내 만화가 대충 몇 화 정도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죠. 액션 만화를 보시죠. 다들 되게 나름 멋진 말들을 하셨네요. 나랑님께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럼블포인트님 대사가 적을 때도 비교적 짧게 느껴지던데 아 맞습니다. 세연세연님 너무나 유익하다. 유익한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액션 만화 보세요. 액션 만화 막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보았어요. 정신없이 봤어요. 근데 어느덧 끝났어요. 뭐야 왜 이렇게 짧아? 작가님 너무 짧아요 하고 문득 봤더니 스크롤바가 요만해요. 보니까 막 이번화가 150컷이야. 근데 난 왜 짧게 느꼈을까요? 반대로 되게 길다 이번화 그리고 쭉 봤는데 끝나고 길다고 생각했는데 스크롤바가 되게 커요. 세보니까 한 60컷 돼요. 과연 이 차이는 뭘까요? 대사량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사건이 얼마나 나왔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액션씬이 많으면 액션씬은 연출에 의해서 많은 컷과 많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사건이 몇 개 나왔나요? 하나 나오고 있죠 지금. 액션이라는 싸우고 있다는 그 장면 하나 사건 하나가 나왔죠. 반면에 어떤 종류의 내용에서는요 컷수가 한 60개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확실하게 의미 있는 사건이 나오고 이번화가 끝났어요. 그러면 컷수가 60개에서 70컷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내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냥 쭉 짠 다음 내가 짠 내용을 그냥 쭉 콘티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컷수를 보고 많이 그렸으니까 끊자 이러면 내가 원래 그리고자 했던 중요한 사건까지 지금 못 갔죠. 그렇다면 이번 화는 이런저런 대화 설명 설정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컷수는 많은데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중요한 사건까지 못 갔기 때문에 독자들은 뭔가 연출적으로 다음 화가 막 보고 싶어지긴 하지만 뭔가 포만감이 안 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즉 한 화의 웹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컷수 기준으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웹툰의 한 화는 컷수 기준으로 몇 컷쯤에 자른다가 아니고 중요한 사건을 그리고 자른다예요. 중요한 사건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입니다. 어떤 분은 뭐 씬 개념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영화에서는 씬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웹툰에서는요 한 화에는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중요한 사건과 덜 중요한 사건의 기준이 좀 애매할 수 있긴 하지만 자잘한 사건들 말고 확실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 한 화에 하나씩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포만감이 없어서 짧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저기까지 가야 돼 저기까지 그려야지만 이번 화에 중요한 사건이 나와줘 근데 벌써 120컷일 것 같, 벌써 막 90컷이야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주로 쓰는 방법은요 다짜고짜 압축과 생략을 통해서 중요한 사건부터 쳐버립니다. 그냥 이번 화에서 내가 도달하고 싶었던 중요한 사건을 그냥 그려버려요. 그러면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짜놓은 여러 가지 설정 뭐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대사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좀 건너뛰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음 화에서 플래시백을 통하거나 회상을 통하거나 순서를 바꿔서라도 가는 거예요. 아무튼 내가 이번 화에서 어떻게든 저기까지 가겠다 했으면 가셔야 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으면 중간을 빼고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 내가 원하는 사건까지 가주신 다음에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들을 뒤로 빼는 겁니다. 다음 화에서 대화를 통해서 회상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퍼즐 맞추기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퍼즐 맞추기를 하시면 분량을 몇 막 폭발하듯이 그리지 않아도 매 화마다 중요한 사건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들 좀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짜실 때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장편의 경우 다 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건들만큼은 정리를 해놓을 수 있어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주인공이 배신당했다. 중요한 동료를 얻었다. 모르던 사실을 깨달았다. 알게 됐다. 어떤 아이템을 얻게 되었다. 나락으로 떨어졌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들만 쭉 정리를 해볼게요. 중요한 사건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그 중요한 사건의 개수가 대충 내 만화 이번 작품의 화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처음부터 쭉 사건을 썼어요.
뭐 택배 기사를 가장한 도둑이 그날도 어김없이 빈집을 털다가 우연히 살인사건 장면을 목격했다. 네. 한쟁희 작가님의 기사도라는 만화의 설정이죠. 그 쭉 쓰다 보니까 뭐 자신의 존재를 감춘 누군가가 도주하는 걸 발견하고 주인공을 쫓아가는데 하지만 그 사람을 결국 놓치게 된 주인공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졌다. 자, 위험에 빠졌죠. 하나 나왔죠. 이런 식으로 쭉 쓰다 보면 정리해봤더니 중요한 사건들이 한 40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앞부분 뒷부분에 좀 분량 좀 많이 친다고 쳐서 대략 제 만화는 이번에 40화 정도 예상합니다. 아, 그럼 10개월이군요.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담당자들이 몇 화 정도 예상하세요 했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들 상당히 신뢰를 느껴요. 아, 이 작가는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짜는 사람이고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물론 그런 게 없다고 해서 바로 땡 돌아가세요 이렇게 안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나와버리면 야, 이 작가 약간 믿음 간다. 왠지 안정적으로 완결까지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조만국님께서 담당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작가는 웹툰스쿨을 보는구나. 뺨뺨님, 맞는 말 같아요. 우와. 윤희라님, 이제 이해가 쏙 되네요. 그렇죠. 혜기님, 작가님 시즌4는요? 작가님 시즌4는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콩땅콩님께서 중요한 사건당 하나의 화수로 맞추는 게 가능한가요? 어떤 사건들은 그거보다 더 크거나 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맞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은 그 사건 하나에 뭐 3화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콩땅콩님 중요한 질문 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맞는 말씀 하신 거예요. 어떤 사건은요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 5화 정도를 할애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5화를 나눠서 가는 동안 그 5화를 한 방에 다 보는 사람만 재밌어야 되잖아요. 한 화만 보는 사람은 그 자체에서도 포만감을 느낄 만큼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벌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큰 사건이 5화 정도 분량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 큰 사건을 다시 또 쪼개서 작은 사건들의 모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인공이 복수한다. 큰 사건이죠. 그것도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복수를 위한 파티원을 얻는다. 복수를 위한 수단을 얻는다. 그 파티원이 알고 보니 배신자였다. 반전, 위험에 빠졌다. 하지만 어떤 복선으로 뭐 복수에 성공했다. 어때요? 5가지 사건으로 나왔죠. 다시 말해서 큰 사건이 있으면 한 화당 하나씩 배치할 만큼 중요한 사건들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못하게 된다면 그렇게 의미 있는 사건이 없던 한 화가 분명히 중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이해 가시나요? 저의 생각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윤희라님께서 그럼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야기가 길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재미없는 이야기가 길어지는 게 문제죠. 한 화에 하나 이상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리고 그리다 보니 뭔가 더 이야기할 것들이 생겼다는 거고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길어지면 독자 입장에서 좋죠. 작가의 통장에도 좋고요. 다 먹고 살다고 하는 짓인데 일단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질문과 의견 같은 거 주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진짜 어떤 대화인 것 같고.